제가 목회를 하며 굶고 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성천 있는 쪽으로 전도를 하다가 보니까 어떤 아이 하나가 이렇게 본드를 하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또 그 아이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그랬더니 나가가지고 또 이 그 앵벌이라고 하죠. 지나가는 사람 끝까지 붙들고 한 푼 달라고 하는 아이. 나가서 또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애를 데리고 와가지고 이제 같이 살게 됐는데 두 형제였습니다. 네, 이 아이가, 이 아이들은 아주 부모에 대한 증오심이 가득해요. 엄마를 만나면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버지, 어머니 또 두 형제 이렇게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장날 물건을 팔러온 어떤 남자와 눈이 맞아서 엄마가 그만 집을 나가버렸어요. 이 아이들이 그저 4살, 5살 때 이걸 놔두고서 도망을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술만 계속 매일 먹게 되고 어느 날은 노숙자가 다 집안 전체가 홈리스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 길거리를 떠돌고 다닐 때 이 아이들을 만나게 됐고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뭐 저는 집도 없으니까 이 강대상이 제 집이고 의자 몇 개, 그저 의자 몇 개만 놓고서 이렇게 저는 개척을 했어요. 그 의자 하나에 그 아이들 집이에요. 이제 거기서 그 아이들이 자기 집인 거예요, 의자가요. 그래 거기서 이제 함께 살게 되었죠. 지금은 다들 대학생들 됐습니다. 다들 감리교 신학 대학생들 되고 뭐 그렇게 잘들 크고 있죠. 이 아버지는 지금도 노숙자고 지금도 이제 안성에서 그 길거리에서 지내십니다. 그런데 수도 없는 많은 세월이 지나며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이들은 부모를, 엄마를 용서를 못해요. 보면은 죽여버리겠대요.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바로 아마 그렇게 오래전이 아니라 아마 1년 됐나요 안 됐나요? 이제 편지가 한 통이, 그동안 그 아이들은 엄마를 본 적도 없고 이 생각하지도 않았고요. 대학생들이 다 됐습니다. 하나이는 군대를 갔고 하나이는 대학생이 돼서 우리 집에서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었어요. 근데 이 편지 한 통이 날라왔는데 그 편지를 뜯어보니까 참 충격적인 편지가 와 있었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어떻게 이 아이가 여기 사는지 편지를 했습니다. 서류를 이만큼을 보냈고요. 편지를 했는데 다른 게 아니라 미안하다는 말도 한마디도 없이 어떤 이 편지였냐면 서류에 도장을 찍어주고 너희들 학교 다닌다고 하는 그 재학증명서를 첨부해서 주고 또 너희들 지금 기거하고 있는 그곳의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서 보내고 뭐 이런 서류를 띄워보내라는 거였어요. 걔네 엄마였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나라에서 영세민에게 주는 돈을 타기 위하여 이것이 필요하니 이걸 띄워보내라고 하는 그 아주 딱딱한 서류와 그것만 보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이거를 얘에게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고 그걸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주님,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래도 아이들에게 맡겨야겠다 하고 애들에게 그걸 주었습니다. 보더니 가만히 그것만 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겠니? 놀랍게도 얘네들은 가서 해드려야죠. 어떻게 너 해줄 생각을 했냐? 저 십자가 만났잖아요. 저 이제 하나님의 사람 됐잖아요. 그런 얘기를 그 아이가 했습니다. 그래 그 다음날 만나러 가는데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애가요. 그 제가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야, 왜 너 잠 못 자니? 잠깐 얘기를 하는데 어려서 엄마하고 떠났지만 희미한 기억에는 엄마는 스카트를 입고 나올 것 같대요. 그리고 머리는 이렇게 파마해서 이렇게 단발 정도 쭉 내려온 것 같고요. 그리고 날씬한 엄마가 생각이 난대요. 이 아이는 엄마와의 만나는 약속의 장소로 가게 됐습니다. 갔더니 혹이 많은 게 여기 하나가 붙어 있고요. 중풍이 걸려서
다리를 이렇게 끌고 말을 잘 못하고 이렇게 그런 분이 어떤 할아버지 한 분하고 나왔더랍니다. 얘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랐대요. 아름다운 엄마를 늘 꿈에 그리고 죽여버리고 싶어도 아름다운 엄마를 늘 마음의 꿈에 그리고 있었는데 이 정말 보기에도 흉한 그런 여자가 앞에 나타나서 내가 네 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이 할아버지는 자기가 길바닥에 쓰러져 있을 때 자기를 데리고 지금까지 산 그런 할아버지래요. 그 여자라고 또 그 엄마를 데리고 또 살았던 모양이에요. 참 기가 막히더래요. 그랬더니 미안하다, 용서해달라, 내가 이렇게 살기가 어려워서 연락을 안 하려고 했다가 내게 연락을 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어머니 다 용서해요. 나 이제 대학생이 됐고 다 용서할 수 있어요. 한 가지 소원만 들어주세요. 소원이 뭐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이대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세요. 그리고 자기 엄마를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를 해주고 돌아왔다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아, 이 녀석도 정말 예수를 만났구나. 아, 얘도 정말 이제 하나님의 종의 길을 제대로 가고 있구나. 얼마나 감사했는지요. 제게 그런데 예, 목사님 이제 열흘에 한 번은 어머니를 만나러 가야겠어요. 그리고 제가 그러면은 차비를 주면은 이 아이는 어머니가 좋아하는 그런 이 배지밀인가요? 뭔가 밖에는 못 잡수신대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리가 썩어가고 있었어요. 당뇨병이어서 다리가 썩어가고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바로 며칠 전에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와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완전히 실명이 됐대요. 너무나 비참하대요. 들어가 보면 방에서 썩은 내가 나는데 다리에서 고름이 그렇게 나온대요. 보면 무서울 정도로 다리가 썩었대요.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병원에서는 수술을 해도 얼마 살지 못한다고 하니 목사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네 소원을 한번 얘기해봐라. 엄마하고 여행을 가고 싶어요. 가서 엄마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예수님을 만나게 하고 싶어요. 이제는 눈도 멀고 다리도 썩어가서 병원이 교회도 가질 못해요. 그래 가서 어머니하고 다들 얘기하며 이런 결론을 내렸어요. 목사님 어려우시지만 제 소원 하나만 들어주세요. 그래. 할아버지가 종이를 박스를 주셔서 어머니의 그 병원비를 대는데 목사님 약값은 제가 좀 대, 어머니가 이제 병원에서도 몇 개월 안 있으면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약값은 제가 좀 대게 해주세요. 그래 제가 여기 오면서도 미국에 여기 오면서도 그 아이 약값은 다 챙겨주고 아버지 또 찾아가서 노숙자인 아버지 찾아가서 같이 목욕도 하고 옷도 좀 갈아입혀드리고 같이 맛있는 걸 좀 사드리라고 하고 그렇게 하고 제가 여기로 왔습니다. 예수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전혀 변화되지 않으며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참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